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추억의 만화 하면 검정고무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92년 챔프에서 연재된 이후 2006년까지 연재하며 한국 만화 사상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운 검정고무신은 50~60년대의 한국을 배경으로 그려 부모님의 어린 시절 추억을 엿볼 수 있는 만화가 되었습니다. 검정고무신은 내용 자체도 추억의 만화지만 작품 그 자체도 26년이나 지난 진정한 추억의 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6년이나 지난 검정고무신 작가의 나이를 아시나요? 만화가 워낙에 옛 추억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당연히 지금쯤 작가는 60대를 넘어 많게는 70살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참고로 둘리를 그리신 김수정 작가님은 1950년생으로 현재 나이 68세입니다. 필명 도레미로 활동한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만화가는 1970년생으로 현재 나이 46살입니다. 검정고무신이 최초로 연재된 1992년 이우영 만화가는 20살이었고 국내 최연소 만화가로 검정고무신이 연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우영 만화가는 고등학생 때부터 검정고무신을 기획하였고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60년대 자료를 구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이우영 만화가는 유치원 선생님인 아내와 함께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검정고무신 시즌2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한 검정고무신을 추억하며 시즌2를 기대해봅니다.